오늘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대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한낮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입니다. 때이른 더위로 시민들은 올여름이 걱정입니다. 아, 많이 덥죠. 벌써 선풍기 집에 다 꺼내놨어요. 선풍기도 꺼내놓고 에어컨도 한 번씩 돌려요. 너무 더워가지고. 예, 낮에는 한낮에는 돌려야 돼요. 오늘 밀양이 35.5도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창원은 33.6도로 관측 이래 5월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창녕 35도, 의령 34도, 진주 33도 등 해안 지역인 통영을 제외하고 모든 시군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평년보다 6도에서 10도 높은 기온입니다.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는 어제 밀양과 창녕 두 곳에서 오늘 10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빨리 찾아온 폭염에 가정에서는 여름 대비도 빨라졌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장만하려는 손님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가면은 더 더운 것 같아가지고 선풍기 두 대를 살라고 왔어요. 선풍기를 아들애미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 내가 쓰고. 이곳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이번 달 에어컨 판매량이 30% 늘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폭염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그 고기압 영향으로 서풍을 타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맑은 날씨로 일사가 가해지고. 기상청은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지다가 주말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